네, 안녕하세요. 타이거 부티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드라이버에 이어서 오늘 아이언을 좀 배워볼 건데요. 네, 저번 시간에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로프트 각도가 잘 진입이 돼야 된다고 했죠. 네, 그것을 이제 뭐라고 했냐면 스핀 로프트라고 했습니다. 스핀 로프트, 스핀이 잘 걸리게 하려면 이 로프트 각이 이렇게 좀 누워 있어야지 공 밑부분을 치고 들어가면서 백스핀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보다 로프트 각이 많이 누워있기 때문에 스핀이 더 잘 걸리는 것입니다. 네, 그런 그 아이언의 특성을 이해를 하시고 아이언을 치셔야지 공 좀 치기가 좀 쉽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스핀 로프트, 그 다음에 다이나믹 로프트, 그 다음에 어택 앵글, 토탈 거리, 네, 이렇게 이제 띄워놨거든요. 그러면 스핀 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제가 아이언을 이제 들고 있는 것은 네, 약 30도 정도 로프트를 갖고 있는 7번 아이언입니다. 네. 30도 정도의 스핀 로프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다이나믹 로프트인데, 저 다이나믹 로프트라는 거는 이제 이 트랙맨에서 제공하는 게 2000분의 1초를 찍는, 네, 그런 그 임팩 순간에 그 로프트 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이나믹 로프트, 네, 공이 실제로 어떻게 로프트 각이 맞냐, 네, 그거를 측정하는, 네,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어택 앵글, 토탈, 네, 일단은 이렇게 네 가지를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제가 공을 이제 쳐보면서 어떻게 저 측정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처음에 이제 어드레스를 잡고, 네, 테이크백, 코킹을 거쳐서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 스루, 네, 여기까지만 먼저 해주겠습니다. 네, 들었다가 퉁 내려치는 동작이죠. 들었다가 내려치는 동작. 네, 이 동작을 했을 때 로프트 각도가 이제 몇 도가 이제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아이언을 이렇게 눌러 치는 과정에서 로프트 각도는 25.6도가 나왔다고 이제 측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로프트는 20도가 나왔습니다. 실제 맞을 때는 20도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네. 그리고 어택 앵글은 마이너스 4.6도입니다. 네. 그래서 스핀 로프트에서 저 어택 앵글 값을 빼면 대략 다이나믹 로프트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아이언을 이제 위로 올려 쳐 보겠습니다. 네. 어택 앵글 값을 상향 타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의도적으로 손목을 써가지고 상향 타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스핀 로프트가 29도가 나왔고, 그리고 어택 앵글이 0.4도가 나왔습니다. 위로 올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이나믹 로프트가 29.3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어퍼블로가 되니까 다이나믹 로프트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이나믹 로프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오냐, 네, 그게 가장 중요한데요. 원래 로프트 각보다 더 디로프팅이 돼서 맞아야지 맞아야지 되는 겁니다. 아이언 같은 경우는. 네, 왜냐면 아이언의 생명은 다운블로니까요. 네, 어택 앵글 값이 마이너스가 나와야지 저 다이나믹 로프트가 스핀 로프트보다 낮게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제가 공을 가볍게 쳤는데, 네, 이번에는 스핀 로프트가 24.4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택 앵글은 5.2도가 나왔고요. 네, 24.4도에서 마이너스 5.2를 빼니까, 네, 얼추 다이나믹 로프트가 19.2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번에는 조금 더, 아까보다 더 많이 디로프팅이 되면서 공이 맞았죠. 네, 요렇게 해서 아이언을 칠 때는 이렇게 디로프팅이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택 앵글이 상향 타격이 되어서 다이나믹 로프트가 높아지는지 안 높아지는지, 네,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로프트 각도가 25도가 나왔습니다. 네, 25도가 나왔고, 네, 어택 앵글은 마이너스 4.2도, 네, 다운블로로 공을 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치니까 다이나믹 로프트가 20.8도가 나왔습니다. 예, 약 4.2도 정도 눌러 치니까 실제로는 다이나믹 로프트가 이렇게 낮게 나왔죠. 네, 공을 이렇게 쳐야지 공이 멀리 나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공을 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제 공이 맞는 거냐면 정면에서 보시면은 당연히 손목을 풀어 올리게 되면 이렇게 풀어서 올리게 되면은 어퍼블로가 되겠죠? 네, 이거 어퍼블로가 되면 이제 그 어택앵글이 양수가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다이나믹 로프트가 높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공을 칠 때 이렇게 다운블루를 할 수 있게끔 오른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네, 힌지 동작이라고 하죠. 네, 힌지 동작을 어느 정도 끌고 와준다 표현하는 겁니다. 네, 끌고 와준다. 어디까지? 왼쪽 다리까지 좀 끌고 와줘야지 힌지가 안 풀려야지 어택앵글 값도 나오고 다이나믹 로프트 각도도 형성이 되면서 공이 이제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이제 디로프팅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로프팅이 잘 돼야지 공을 쳤을 때 공이 멀리 멀리 나가고 백스핀도 많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이번에는 이제 풀스윙을 했거든요. 네. 네, 실제로는 26도가 나왔습니다. 26도가 나왔고 어택앵글 값이 이번에는 2.8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2.8도를 빼니까 다이나믹 로프트 32.2도가 나왔습니다. 네, 얼추 이제 대략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탈 거리는 156m가 나왔다고 네,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가 저 다이나믹 로프트만 보면 아 로프트 각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실제로 어떻게 맞았는지 네 근데 그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네 가지를 띄워놓고 그 공을 치는 연습을 해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레슨을 할 때는 저 어택앵글 값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저 어택앵글 값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게 안 나오면 공을 칠 수가 없어요. 네. 우리가 이 공을 칠 때 왜 백스핀을 넣어야 되냐면은 공이 이륙하기 위해서는 백스핀이 생명입니다. 네. 네, 공을 이렇게 밟으면은 그 백스핀이 먹으면서 이제 튀어 오르거든요. 네. 백스핀이 먹으면서 공이 이제 튀어 오르거든요. 백스핀이 먹어야지 이제 그 공이 이제 이륙하는 성질을 가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린이다 생각하고 제가 백스핀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 백스핀을 넣어서 공을 놔두니까 공이 그 자리에 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백스핀을 쳐서 그린을 공략을 해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냥 던져보겠습니다. 그냥 던지면은 그린에서 이제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블로를 쳐서 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린에 공이 쓰질 않죠. 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다운블로를 쳐주면서 자, 지금도 이제 힌지가 잘 유지가 돼서 공이 맞았거든요. 힌지가 유지가 돼서 공이 맞았고 25도가 나왔고 다이나믹 로프트는 22도가 나왔습니다. 왜? 어택앵글이 마이너스 3도니까. 네. 그렇게 해서 로프트 각하고 다이나믹 로프트, 어택앵글 네,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 동작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디로프팅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데이크백 올라갔던 각보다 작게 끌고 와주는 동작 올라갔던 각보다 작게 끌고 와준 동작 네, 요 동작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 영상에 보면 이제 똑딱이 하는 영상이 많이 이제 있거든요. 네, 똑딱이 자 허리에서 허리까지 이렇게 치는 연습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트랙맨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저렇게 어택앵글이 마이너스 5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잔디에서 칠 때 이렇게 다운블로가 안 되면 공을 제대로 칠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백스핀도 안 먹으니까 그린에 서지도 않고 그런 원리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그 PGA 투어 선수 중에 이제 그 디셈보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선수가 연습을 할 때 이 공 뒤에 쪽에다가 이제 그 테이프를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앞땅을 치는 연습을 이제 하거든요. 그런 연습법은 뭐냐면 어택앵글 값을 확보해주는 네, 그런 연습인 거죠. 네. 다운블루가 제대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네, 이제 그런 것을 확인해주는 거거든요. 공이 항상 볼에 뒤쪽에 뭐가 있다 생각하고 약간은 이제 가파르게 들어가는 거죠. 네, 가파르게 들어가줘야지 어택앵글 값을 확보할 수가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볼 뒤에 뭐가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볼을 세워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놓고 공을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해야지 어택앵글 값이 이렇게 확보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어택앵글 값을 확보가 잘 되면은 그 공을 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네. 방향은 이제 방향 잡는 연습은
나중에 이제 해도 늦지 않거든요. 일단은 저 어택 앵글, 네, 볼에 컨택에 관한 것을 먼저 연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잡는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네, 오늘은 스핀 로프트, 네, 그리고 어택 앵글, 다이나믹 로프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어택 앵글. 이 어택 앵글이 어떻게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잔디를 두껍게 혹은 뭐 중간 혹은 얇게 뜬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PGA 투어 선수들은 마이너스 4도 정도 어택 앵글을 갖고 이제 치는데요. 잔디가 좀 타이트하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4도를 형성을 해서 어택 앵글을 찍어주면 되는 거고, 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 트랙맨이나 런치 모니터 같은 데서 연습을 하면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 4도는 좀 낮은 탄도를 칠 때 치는 방법이고, 마이너스 3도에서 마이너스 2도는 중간 탄도, 네, 그리고 마이너스 1도는 좀 높은 탄도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핀이냐 중핀이냐 뭐 뒷핀이냐에 따라서 탄도가 또 결정되듯이, 네, 이 어택 앵글에 따라서 탄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아이언 잘 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이 로프트 각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아이언을 잘 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